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하고 이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설명해 주시죠. 최민희 누님께서, 아니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남양주시장에 출마하십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시고 오늘 11시에 출마 발표하셨죠? 네. 저희 지역은 문제 지역구입니다. 네네, 저희 지역 전임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뭐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보수 언론에 나가서 같은 민주당 후보를 후보와 엄청나게 각을 세웠습니다. 조강한 시장이. 네. 그러다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 받아서 여기가 사고 지역구이다 보니 무려 예비 후보가 8명쯤 된다고 합니다. 맞네요. 네. 8명의 예비 후보와 제가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의 경쟁을 민주당만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본 게임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싸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 결정이 되나요, 이게? 지금 그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그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최종 공천은 5월 1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5월 1일 그러면은 한 한 달 정도 동안에 네. 이제 시간이 6월 1일 있군요.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전쯤에 정리가 되고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이유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인사도 드리고 명함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할 자격을 합법적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셨고 내부 경선도 이겨야 되지만 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쪽에 지금 주광덕 전 의원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조민양의 생기부 들고 흔들면서 어디서 그런지 출처도 모르는 그러고 나왔던 뻔뻔한 사람이 다시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표현은 좀 그냥 쓰레기 같다는 표현에 어울릴 수도 있는 이거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 부모들은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걸 또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담당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남양주에서 가장 현안이 뭐예요? 남양주는 왕숙 신도시가 정착하는 게 현안입니다. 그 외 현안은 많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남양주가 지금 다산 신도시에 이어 왕숙 신도시 3기 신도시로 지정돼서 개발 사업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이 꼭 거기서 다른 사람이 아닌 꼭 내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중요한 사이에 더 세게 던질 수 있는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기가 폭풍 성장 중에 있다는 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고 특히 국책 사업이 진행된다는 건 국책 사업을 남양주의 이익에 맞게 핸들링할 능력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그 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남양주 행정이 좀 원칙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만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는 원칙과 결과가 공정한 행정을 하지 않으면 100만 도시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시민 가버넌스를 통해서 네. 원칙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저는 밀실, 정실 행정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밀실도 그게 그 하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네. 이 말씀하시는 사이에 아까 16명이었던 구독자가 지금 700명이 넘었어요. 와 역시 훌륭해. 자, 10배는 더 키워주시고 오늘 안에 10,000명 만들어주십시오. 800명 축이네요. 800명 축. 이야 대단하신데요. 시민과 함께 개방형 소통 행정으로 바뀌겠다. 바꾸겠다 얘기하면서 이게 미래형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이루면서 성장 속도는 빠르게 하겠다. 요즘 제일 필요한 게 성장인데 정말 그러네요. 이 속도 예. 빠르게 하겠다는 말씀. 저를 보고 최민희 의원 남양주시장 되면 비서실장으로 하라고 써있네요. 누구를요? 노영희를? 제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요. 제가 남양주시장의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네. 저는 진짜 제가 본부장 하면 선거는 열나 잘 치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본부장.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 별로 사실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안 하잖아요. 늘 와서 개청소가 하면 도와주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주인공이 돼서 보니까 나는 정말 비서인가 봐. 저거는 저 비서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 비서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비서의 그런 거 보여요? 아, 전 비서의 정서. 근데 그게 정확하게 시민의 비서가 되는 게 시장이 저는 시민의 비서입니다. 시민의 비서. 당연하게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죠. 야, 괜찮다. 시민의 비서. 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민희 의원 당연히 이제 저 지금 죽도록 떼야 됩니다. 예비 경선에서 당연히 잘 되겠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늘 비겁하게 결과를 예측하지 근데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 경선은 어떤 식으로 뽑혀야 한 명은? 예비 경선은 컷오프가 있습니다. 첫째 컷오프는 여론조사합니다.
여론조사 통해서 3명을 걸러냅니다. 되게 3명 걸러내는데 만약에 A가 60, B가 10, 그러면 그냥 이건 단수 공천이고요. 네. 그러니까 25% 이상 차이 나면 네. 1위와 2위가. 그다음에 만약에 셋이 올라갔다. 그러면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5년. 네.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가 될 것인가?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물론 경기도 지자체를 얼마나 이기느냐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5년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그 N분의 1 그것도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고 선거 때 그랬던 그 남양주를 지키고자 합니다. 네, 저는 죽고 살기로 뛰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지지자들께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얻은 1617만 표 거기에 플러스 10%를 더하겠다 이런 각오로 뛰시고 지금 이 지방선거가 그냥 지방선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방선거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5년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